남연히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구름이 내려와 집 앞에 섰습니다. 마중 나온 천사들이 권사님의 영혼을 안내하여 꽃구름에 태우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부족한 죄인을 이처럼 천사들과 꽃구름을 보내어 데려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론 너무 부끄럽기도 하여 그만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장이 권사님의 어깨를 흔들며 하는 말이 주님께서는 영광과 찬송 받으시길 더욱 기뻐하시니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눈물을 거두고 천사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찬송을 시작하였고 너무 기쁨에 넘치는 나머지 춤도 저절로 추게 되었습니다. 천사장을 제외한 천사들은 모두 젊고 아리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70세의 백발이요 암환자였던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권사님으로 하여금 지옥의 세계를 보도록 해주었습니다. 꽃구름에 탄 채로 먼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치 태평양 바다 위의 파도가 높이 치솟다 내려앉는 것과 같이 유황불의 노도가 높이 치솟았다가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카맣게 탄 사람들이 이미 눈과 코와 귀는 타서 뭉그러졌고 마치 불에 그을린 토막처럼 된 모습으로 그 유황불의 노도와 함께 불꽃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뜨겁고 괴로워 견딜 수 없구나 하며 비명들을 지르는데 그 중에는 권사님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 역시 권사님을 알아보고는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 워낙 동정심이 많았던 권사님은 손을 뻗어 영혼들을 구해보려 했으나 손이 닿는 거리도 아닐 뿐더러 당신은 성별된 몸이니 삼가해야 한다며 천사장이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는 한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묶여 신앙생활을 해봤자 결국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을 태운 꽃구름은 지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떠올랐으나 권사님은 찬송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못난 죄인인 자신을 이처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공하여 그저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꽃구름은 육중하고도 거대한 대리석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문 뒤로부터 이제 천국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웬일인지 소름 끼치면서 두려운 전율이 엄습해 왔습니다. 천국이라면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고 황홀한 분위기여야 할 텐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역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엄중한 심판대의 광경을 권사님에게 보여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대를 향하여 두 줄로 많은 영혼들이 길게 기다려 섰는데 모두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눈들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심판대 앞에 불리어 나가면 그들의 일생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화처럼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었고 최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지옥의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심판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는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한사코 권사님에게 애원하며 예수님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별된 처지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권사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줄곧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슬피 울고 있을 때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강체가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을 감싸고 도는 이 강체가 무엇이냐고 옆에 있던 천사장에게 물었더니 천국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권사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에 그만 황홀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그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불어오는지 그 향기를 맡고 있으니 조금 전 받았던 충격과 슬픔이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화평만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주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꽃들도 많았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니 수백 명의 아기 천사들이 나타나 권사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또한 완전히 매혹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들려왔습니다. 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 뒤로 아기 천사 성가대 그리고 권사님 끝으로 여섯 천사가 계속 천국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일행이 약 1m가량 공중에 붕떠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발걸음을 열심히 놀렸으나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공중에 떠서 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천국 안으로 들어간 후 천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사라졌습니다. 천사장은 먼 앞을 가리키며 신랑되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권사님을 맡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처럼 평생 동안 사모해왔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온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니 너무나 감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광채를 바라며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도 없어 얼굴을 묻은 채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기어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딸 남연이 권사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남연이 권사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 바보야, 일생 동안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왔잖아.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용기를 가지고 얼른 일어나 품에 안기도록 하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간 권사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자신의 몸을 두 팔로 감싸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에 넘치며 부드러우리라고 상상했던 예수님의 얼굴은 오히려 엄하였고 불꽃 같은 눈의 강체가 꿰뚫어 보자 자신의 더러운 죄가 유리알처럼 낱낱이 드러났던 것이며 권사님은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가리어 보려고 두 팔로 몸을 감싸면서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 주여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크나큰 잘못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한동안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뿌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 남연이 권사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세 번 들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주여 여기 죄인이 있나이다 하며 간신히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 넘쳐 흐르시고 부드러운 미소를 만면에 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면서 권사님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주님의 그 품이 어찌나 포근하고 아름다운지 권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끌어 안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 남연이 권사야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한동안 예수님의 품에 안겨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